소금을 통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공자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자는 언제 사람이냐면 기원전 551년부터 기원전 479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73세에 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사람의 사주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것은 이 명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원수산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자의 사주뿐만 아니라 사주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당시 유명했던 황제 또 유명했던 뭐 부자 또 심지어는 제갈공명 사주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주를 집대성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주술한 책이 이 명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이 명보라는 책에서 발췌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사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볼게요. 자, 경금이 2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투간대도 양인격, 신금이 투간대도 양인격입니다. 양인격은 양간만 있는데, 음간은 양인격이라 하지 않습니다. 음간은 월지 급제격이라고 하지 양간 양인격이라고 하지 않아. 그럼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태어난 걸 양인격. 그 다음에 병화가 5월. 이거는 무토도 들어갑니다. 무토가 5월에 태어나도 양인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좌월에 태어났을 때를 양인격이라 한다. 양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제를 가져가는 걸 양인이에요. 정제. 정제는 남자한테는 뭐예요? 마누라고. 또한,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내 월급 봉투란 말이에요. 한 달 빼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 봉투를 강두고 가져가. 그래서 가장 흉폭한, 가장 흉폭승을 띄고 있다. 흉폭승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양인격은 성격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용신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은 월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위처럼 격은 좌우무용 월지로 격을 잡습니다. 그러나 용신, 내가 쓰고자 하는 걸 용신이라고 해요. 자평 진전에는 격을 갖다가 원령 용사 지신이라고 했어요. 격 자체를 용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상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제한테 공부하는 학생들은 격은 격, 그게 격에서 필요한 것은 용신, 이렇게 해서 규정을 달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신이라는 게 뭐냐? 쓸 용자. 쓰고자 하는 신인데 이것은 제가 수차례 강조를 하지만 반드시 정관에서 찾아와요. 자, 지지에서 찾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사주의 가장 근본인 기초에서 나옵니다. 기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정관은 양이다. 양이면서 동한다고 했어요. 움직인다. 지지는 뭐예요? 음이면서 정하다고 했어요. 이 고요할 정도는 안 움직인다. 그럼 내가 용신이 아니라 쓰러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놈을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 속이 터지죠. 그러면 일 안 해요. 자, 청간은 청간과 지지가 고인들이 왜 따로 만들어놨나? 청간과 지지는 어민의 신분이 달라. 청간은 양간이고, 지지는 쌍무죠. 쌍무.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일개 건물에도 신분이 있거든. 뭐든지 간 이 세상의 질서는요, 항상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없는 자산은 없어. 그럼 사회 중에 등급이 없어? 거기도 간부가 있어요. 그걸 동지하는 높은 직위, 그런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어요. 종이 있으면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천간의 양반이고 지지는 쌍놈이다. 그래서 움직일라 하는 놈을 용신을 갖다 써야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놈을 용신을 갖다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격국을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용신을 반드시 청간에 찾아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지에 찾으면 격이 다 성격돼요. 실제적으로 격이 사주 전체 구성에서 볼 때요 격이 성격되는 사람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가 이 세상을 리더해 나가는 거예요. 성공한다 이거.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을 리더해 나간다 이거. 아주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은 거의 3%에서 다 좌지우지합니다. 지금 대통령 한 사람 바뀌니까 어때요? 정책으로 뭐 완전히 막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 인구가 97%를 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비약적인 얘기고 대체적으로 격이 성격되는 사람들은 한 30% 범주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천간에서 찾는데, 천간에 지지에서 찾을 때도 있어요. 지지에서 찾을 때도 있어요. 자, 지지도 뭐냐? 세력이 강해지면, 동한다 그랬습니다. 동한다.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조도 힘이 세지니까. 노조는 이쪽 위잖아요. 쌍놈. 쉽게 하면, 우리가 양반은 지배층, 예? 그 회사를 끌고 가는 위에 층, 사가 있으면, 노가, 노는 사실 사가 가장 대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 노도 힘이 세지면, 요구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보세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노조가 힘이 워낙 세니까, 공장 이전하는 것도 노조 승인 받아야 돼요. 뭐, 해공장 짓는 것도 노조 승인 받아요. 모든 게 노조가 그냥 자주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지지도 세력이 강해져야 동한다 이게 천간에 이래 간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력이 어떻게 강해지죠? 세력이 강해지는 것은 삼합을 뜹니다. 지지가 삼합궁을 반합도 들어가요. 지지가 삼합궁을 형성하거나 혹은 지지가 방구를 형성할 때, 방구. 인묘진 방구, 사오미 방구, 신유술 방구, 해자축구 이렇게 형성할 때, 세력이 커짐으로써, 천간에 있는 게, 갔냐, 안 갔냐. 그때 동하는 거야, 그때. 그때서 자기들이 활동 범위를 천간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용신은 천간에 찼대, 천간에 없을 때는, 지지에 삼합했느냐 반합했느냐 방국을 형성했느냐 이외에는 지지는 용신 없는 거예요. 그럼 용신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신 없으면 길격은 격만 있으면 그냥 격만 있는 것이고 성격은 안 되는 거예요. 흉격은 용신이 없으면 그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인격은 대표적인 흉격이죠. 가장 대표적인 흉격. 대표적인 흉격이 편강격, 양인격, 상강격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흉격이 이것이 격만 있다 그러면은 그 사주는 박격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자의 사주는 경금이 6월에 태어나서 갑을목 재성이 투관되고 왔어요. 재성. 자, 이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양인격의 성격 요인. 성격이 어떤 때 성격되고 어떤 때 바뀌었대요.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양인격 같은 경우는 야생마란 말이에요. 야생마를 내가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야생마를 길을 들여야 돼. 야생마 자체는 말로서 인간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 길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물러야 된다. 즉 말하자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쓰면 적토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흉격은
용신이 있으면요, 오히려 길게보다 큰 인물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첫째, 관사를 씁니다. 양인경만 관사를 씁니다. 다른 근록격을 직업적에서는 편관을 못 쓰는 건데, 쓸 수 있는 경우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양인격 월등급제 격에서 편관을 쓸 수 있는 것은 살인 상생할 때, 인성이 있을 때만 편관을 쓰지, 나머지는 편관 못 씁니다. 그러나 양인격은 워낙 세기 때문에 편관으로서 일간을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정관이 있어도 되고, 편관이 있어도 된다. 여기 1차 용신이에요, 1차 용신. 자, 1차 용신은 첫째, 관사를 용신하고, 두 번째, 재성을 용신하고, 세 번째, 식상을 용신하고, 네 번째, 인성을 용신하고. 이게 1차 용신입니다. 자, 그러면 양인격에 1차 용신 얼마나 쫙 있다? 그러면 준성격. 100% 성격은 아니에요. 양인격은 워낙 탈자가 심하기 때문에 하나로서 통제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인격은 1차 용신입니다. 자, 1차 용신이 만들어지면 인남나를 봐야 돼요. 1차 용신이 만들어지면 2차 용신이 필요하다. 간사를 불어서 뭐가 있냐면 인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때는 죄가 없어야 돼요. 자, 간사를 쓰려고 나타났는데 재성이 있어가지고 인성을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 1차 용신만 남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용신을 써먹으려면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재성을 씁니다. 이때는 식상이 없어야 되겠어. 자, 인성을 용신, 관사의 인성을 용신하는 것은 관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식상이 와서 관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흉폭함을 인성으로서 교화시켜서 관사를 써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재성을 용신한다는 것은 재생산에서 이 관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재성을 용신하는데, 여기에 식상이 있어버리면 재성은 식상을 통제를 못해요.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 식상이 결국은 써먹으려는 1차 용신을 공격해버리면 결국은 재성만 남는 결과가 초래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주는 성격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이 조건이 붙어요. 자, 두 번째, 재성을 쓸 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재성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관살. 역시 식성 없이. 자, 그 다음에 재성을 쓰려니까 식상을 갖다 쓴다. 이때는 관살이 없어요. 자, 이때는 이 흉폭함을 재성으로 힘을 빼주는데 식상을 같이 더해가지고 더 기운을 빼서 하기 위해서 식상을 갖다 썼는데, 이때 관살이 있을 거면 식상과 관살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또 1차 용신 하나밖에 남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야 됩니다. 식상을 쓸 때는 원래 워낙 강하면 오히려 충이나 충격을 해줘서 누르는 것보다는 설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말하자면 불이 났을 때 물로서 끄는 것보다 흙으로 덮어버리는 게 더 잘 끄시는 거죠. 화생토,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식상이 있을 때는 식상만 강해도 돼요. 이때는 식상만 강해도 성격 되겠다. 자, 왜 식상만 강해도 성격이냐? 이 강하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 식상 하나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강하다는 조건이 들어갈 때 식상만으로도 성격될 수 있는 사주가 된다. 자, 그럼 식상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식상이 있으니까 재성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재성을 용신한다. 이때는 식상을 쓸 때는 관살이 없어야 돼. 식상을 써먹을 때는 관살이 없어.
관사를 있어도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관사봅니다. 관사본자 시 양인증마저도 관사본자를 허용 안 합니다. 관사본자는 어떤 격이든 간에 무조건 평가를 남기든 증가를 남기든 정리를 해줘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관사본자를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관사본자는 지지 관사본자는 괜찮아요. 관사본자는 천간의 관사본자, 무조건 관사본자입니다. 천간. 무조건. 지지와의 관계는 월지와의 관계예요. 월지와 천간과의 관계. 월지와 천간과의 관계는 간사본자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지에서 정리를 해주든, 천간에 정리를 해주든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지지끼리의 간사본자는 간사본자로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걸 노담하면 안 돼요. 지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는 움직이지 않아. 활동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 관사 혼잡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임계수는 지지에, 임계수는 토가, 지지에는 네 개가 있잖아요, 토가. 다른 거는 다 두 개씩인데, 토가 네 개면 임계수 일관들은 그러면 관사 혼잡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 안 돼. 그래서 천간은 공평한 거예요. 항상. 갑, 목화, 토금, 수가 항상 두 개씩 있어요. 근데 천간은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이 학문은 일방적인 게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 잘 따져야 돼. 잘 따져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맨날 이럴까 저럴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딱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놔야 이 사주학을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년, 10년을 공부해도 맨 거기서 뺑뺑 돌다가 끝이 나요. 자, 인성을 쓰려니까 아까 보셨죠? 강사를 갖다 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인성을 쓸 때는 재성도 같았어. 또 인성을 쓸 때는 식신은 뭔가 같았고 산간도 같았어. 재성은 자 인성 이렇게 신강한데 또 인성으로 또 우리가 엎으로 보면 신강할 때는 눌러야 되는데 인성을 용신해. 이렇게 신강한데 무슨 인성을 또 같았었냐고. 이 인성이라는 곳 제가 문헌에 찾아보면 인성은 흉폭함을 교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꼭 일간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보다 여기서는 이미 강해져 버렸어. 지가 강한데 더 인성의 신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네? 지가 강한데 뭘로 받으려고 그래요. 이때는 인성으로서 교화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성과 관사를 쓰는 것은 관사로 눌러주고, 관사로서 눌러주고, 인성으로 교화시키고, 재성과 인성을 쓰는 것은 서로 재인 불해해야 돼요.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됩니다. 재와 인이 서로 싸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인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불해. 재와 인이 장애가 되지 않아야 된다.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재와 인이 정관에서. 자, 상관을 용신하는 이유는, 인성을 쓸 때 상관을 용신하는 이유는, 인성으로 교화시키고, 상관으로 힘을 설계한다. 힘을 설계해서 양인의 흉폭함을 줄어들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1차 용신은 나타났어요. 자, 재성이 나타났어요. 이와 같이 공자처럼 대단하신 분이 2차 용신이 없다. 그럼 준성격으로 그렇게 대단할 수 있냐? 아까 비결은 어딨냐? 지지에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가 천간의 일이 관리하려면 뭘 해야 된다? 삼합이나 반합이나 방국을 형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합을 형성한다. 반합을 해서 수를 만들어내. 자, 여기서 수는 뭘까요? 이거는 식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재성을 용신할 때 식상이 있을 때 관살이 없고, 관살 없잖아요? 관살이 없고 식상이 있을 때는 시, 저, 공식에 의해가지고 이 사주는 성격된 사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자의 생애를 가지고 한번 노려보자. 이제 공자와 예수와 석가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는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 공통적 하나. 두 번째는 뭐냐? 본인이 쓴 책이 없어요. 공자, 석가, 예수는 본인이 책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논어가 공자가 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논어조차도 공자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쓴 책은 없어요. 단, 옛날의 고서를 집대성해서 정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독자지인 것을 책을 쓴 적은 없어요. 그럼 논어는 어떤 책이냐? 직접 집필한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뭐 자로라든가 이런 제자들이 그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에요.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이걸 기록한 책이 논어이지 공자가 직접 자기가 어떤 저술을 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서술은 하되 짓지는 않는다. 그중에서 자신의 역할은 수리부자였어요. 서술은 하되 예전에 고전에 나온 얘기를 얘기는 해. 얘기는 하되 내가 직접 고전을 뭐 뒤집는 것을 갖다가 쓴다든가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공자가 전한 내용은 뭐냐? 육예라 그랬죠. 여섯 가지 예능. 그래서 육예는 시, 서, 예, 악, 역, 춘, 추 등 여섯 가지로 풍문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육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자가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책을 가죽끈이 세 분이 끊어질 때까지 공부를 했다 그랬어요. 책이 있는데 무슨 가죽끈이 왜 떨어지냐? 그것은 공자의 시대는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없어가지고 책을 어떻게 그냥 대나무를 이렇게 쭉 쪼개가지고 여기 글을 써요. 공자 글을 써요. 그 대나무를 이렇게 또 두 개를 해서 여기에 가죽끈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행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옛날 책들. 그래서 이걸 제꼈다, 이제 한 페이지 읽으면 넘겨야 되잖아요. 제꼈다, 넘기다 하다 보니까 이 가죽끈이 세 번 끊어졌다. 한 번 끊은 가죽이랑 단단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 번 엮었다가 다시 끊어지니까 다시 엮어가지고 세 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럼 이 책, 공자가 가죽끈이 세 번 끊은 모든 책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죽끈이 세 번 끊은 책이 공자가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바로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주역은 공자가 체계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주역에 관심을 가진 내용이 하나 드러나요. 역유감. 그래서 주역을 읽으면서 간식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자하라는 제자가 왜 탄식하신다고 물으니까 공자는 주역의 개 중에 순계와 익계가 있더라고요. 순계는 잃어버린 손해볼 손자, 이거는 더할 입자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줄어드는 것은 늘어나기 위함이고 늘어나는 것은 다시 줄어드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탄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것은 학문이 높을수록 몸가짐을 더 겸허해야 하는데 만약 자신을 드러내며 겸허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학문과 재능이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다. 자, 그래서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시 300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해 사악함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사 사람이 생각이 없을 수 없고 생각 중에 나쁜 생각도 있고 좋은 생각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건 공자의 서술에 대한 얘기고 공자는 태어나기를 이때 태어났습니다. 공자는 서자로 태어났어요. 자,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공자의 흐름을 이제 대운과 대비해가면서 다시 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공자는 제후국 노나라의 무관이었던 아버지 숙량홀의 둘째 아들이자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숙량홀은 좀 노년에 원래는 본처에서 구녀 일남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처인 어머니가 공자의 어머니가 공자를 낳음으로써 아들 둘에 딸 아홉을 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숙량홀. 공자의 이름은 원래 공부고 그 다음에 공은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자는 뭐 여러분 추종이 돼가지고 나중에 성인인 공자 그래서 대성지 성문 선왕으로 추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랑을 모신 데를 갖다가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대성전 여기서 나왔습니다.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식으로 혼인한 관계가 아니고 어머니는 안징제라는 어머니한테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공자의 자가 중리가 된 이유는 장남의 맹피라는 아들이었는데 이은 둘째 아들이다 하는 뜻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키가 9척 6촌 아주 키가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끝다리 키가 큰 사람으로 기록이 남아있고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홀로 공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자신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 단위와 이복 누이들을 하고 형한테 상속이 됐다고 해요. 공자가 20살 때 결혼을 합니다. 20살 되면 대대원 정도 되겠죠. 이때는 지지 용신이 강해져서 좋은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공자가 사생하였잖아요. 사생하이기 때문에 자기는 필생의 묘포가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과 지식으로 아버지는 무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무관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는 글과 지식으로 인정,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제사 지내는 거 이것도 눈여겨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자의 사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성이 없습니다. 인성이 여기 딱 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 인성은 활동을 잘 합니다. 자, 여기서 신유술 방국가 정사에서 신유술 엄청나게 계획하네요. 자, 물론 이게 뭐 사진합으로 기반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요즘 거꾸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아, 너는 독불장군이구나 너는 쓸데없는 아이고 이 사주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격이 성격되어 버리면 괜찮아.
인성이 없어도, 인성이 없어도 이 우면서 인성을 옵니다. 인성으로. 여기에 이때 공자가 자기 학문적 체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원래 강해야 공부를 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일단 제가 수차 강조하지만 격이 성격 되면 그냥 전부상설, 격이 성격 되면 자기가 사회적 지위나 역량을 발휘하게 돼 있다. 그런데 매몰되지 말라요. 재성이 없으면 당신은 가난하게 살고, 재성이 많으면 당신은 부자로 살고, 이런데 매몰되지 말라요.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부자이고요. 정관이 하나도 없어도 장담도 해요. 또, 지금 대통령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지금 대원에서 정관이 들어오긴 했지만, 사전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매몰되면 안 돼요. 정관이 없으니까 당신은 직장생활을 못하고 관직에도 못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직 고위직들 사주 보면요. 정관 없어도 장담하고 그거 다 해요. 국장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십신에 음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그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공부했어. 자기 조금이라도 스승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한테는 가서 무조건 배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라고 나와 있냐면, 모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자 여러분 유명하죠? 도덕계 모자. 지금 도덕계 논문이 전 세계 몇만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버드의 도덕경으로 쓴 논문만 해도 몇백 편입니다. 그럼 도덕경은 원래 도덕이 아니고 도경, 덕경을 합해서 도덕경이라고 해요. 이 경이라는 말은요, 경은 경전이에요. 자, 일반 서책하고 달라요. 경은 경전. 우리가 성경, 불경 하잖아. 경자 다 붙어요. 경전. 경전은 책의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자, 그래서 노자한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고, 15살이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는 정감이 왔죠. 너무 좋죠. 여기 말미에서 이제 중동화요. 정감을 모으니까 재성의 정감을 용신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재승의 증강정신으로 평강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이때 뜻을 두고, 자, 뜻을 두고 이게 해대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왕성한 금의 기운을 빼내온단 말이에요. 빼내오고 이게 용신을 도와준다. 용신이 식상 도와주기 때문에. 자, 인성. 제 인성을 쓸 때 재승도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와 인이 같이 가. 같이, 이 경우는, 운에서 오는 거는 같이 불해했다고 봐도 돼요, 불해. 재화는 서로 떨어져 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때 운도 학문적 체계, 이때는 학문을 힘쓰게 되는 거예요. 자, 자대운도 역시 마찬가지. 기대운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배움이 섰다. 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아,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할 만큼. 이제 기본은 했구나. 그게 이제 갈고 닦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노나라에서, 30살에 대해서 노나라에서 가장 박식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시경, 서경, 주역 등의 경전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는 법보다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고, 인본주의를 주창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그 배움을 청하는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그 수가 3,000명을 넘어서 떨어졌어요. 3,000명. 자, 공자는 여러 가지 좀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었으나 항상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나라 왕 경공왕하고 신하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쳤는데 공자의 박학 다심하고 다식하고 고매한 인품에 매료돼서 그를 흠모하게 된 경공은 자신의 정치적 고문으로 기용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위태로워지면서 꺼인 제 나라 재상 안녕의 적극적인 반대로 좌절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뛰어난 사람들이 시기집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됐다. 자, 공자가 52살에 대사부라는 것을 했다고 했어요. 52살이면 이쯤 되겠어요. 저 임대훈에. 자, 임대훈의 1차 용신이 사실상 여기 좀 약하잖아요. 1차 용신. 을목, 갑목이 뿌리를 어디도. 물론, 자수, 지금의 생을 받았긴 하지만, 통근보다는 훨씬 못하고, 이때 임대훈의 1차 용신의 통근처가 만들어졌어요. 이때 52년 대사부라고 지위가 올랐다고 했어요. 이때 이 대운의 성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자의 인생에서 안 좋은 운이 닥칩니다. 문제가 닥치느냐? 자, 이 경대운도 별로 안 좋고요. 이때도 별로 실책이 없어요. 신대운도 결국은 이 1차 용신을 또 때리고 들어와요. 여기 지금 하나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러면 이 1차 용신이 막 깨지거든. 깨지다 보니까 이때는 준 성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자가 만년에 이제 그 아들이 대거라는 아들이 50일 때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가장 아끼던 제자 자도마저 죽었다. 그래서 이때 공자는 하늘이 나를 부렸구나 한탄을 했더래요. 그러다가 이 묘대운은 이제 거의 뭐 성인의 추앙받을 정도로 묘대운도 좋죠? 예, 묘대운도 이때도 1차 용신의 통고체가 만들어져서 좋습니다. 자, 임대운에는 2차 용신이 투관되어 올라왔어요. 임수로 투관되어 와서 이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다가 진대운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뭐 세운을 봐야 되겠어요. 지금 대운만 가지고는 세운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원전 세운을 어떻게 확인 못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진대운에 지대분 조를 했다. 자, 그래서 공자가 했던 유명한 그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15세 학문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고 서른에 이르러 세상에 나의 존재를 알렸으며 마흔에는 불혹이라고 했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신의 50에 이르러서는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50, 지천명. 하늘의 뜻을 모두 알았다는 겁니다. 지천명. 50에는 자, 60에는 뭐라고 했죠? 이승이라고 그랬어요. 50에는 이순, 순할 수 있고, 순릴 수 있고, 순리하죠. 이순에는 모든 일에 순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오늘의 순리가 자 이런 애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원한 일이 없었다고 했어요.
종심소욕 분류여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70에는 하고 싶은 일 해도,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극도를 의존하면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73세 때 제자들이 지켜볼 때,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화했다. 그래서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제자들은 스승이 남긴 말씀을 모아서 논어라는 책을 제자들이 저술을 한 거예요. 공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거의 사후에 수천 년 동안에 이어지며 중국을 비롯해서 이른바 중화의 국제질서에 속한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모범이 되었다. 공자는 세계 4대 스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날까지도 동서양을 방문하고 지배되고 스승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인들의 사주를 풀어보면서 역시 제가 다시 한번 숙연해지는 것을